안녕하세요, 게임 누리입니다. 이번 주 인사이드 스타 시티즌에서는 곧 구현될 제우스 2 변종과 새로운 MFD 리워크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RSI 제우스 MK2는 퀀텀 트래블이 가능한 최초의 대량 생산 탐사선을 재창조한 것입니다. 제우스 MK2는 MK1의 경의를 표하면서 상징적이었던 요소를 업데이트하고 디자인을 개선해 새로운 RSI 스타일로 만들었으며, 스타터십 이후 좋은 디딤돌 역할을 해줄 함선으로 최대 3명의 승무원을 지원하지만 혼자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제우스 ES와 CL 버전이 알파 3.24.2에서 구현되는데, ES는 탐사형으로 약간의 화물칸, 더 큰 수소 퀀텀 연료 탱크, 향상된 레이더와 더 넓은 거주 공간을 갖습니다. CL은 화물선이며 중앙 격벽을 함선 앞쪽으로 이동시켜 생활 공간을 최소화한 대신, 카고 용량은 ES의 32SCU 대비 CL은 128SCU로 크게 늘어납니다. 제우스 외관은 매우 상징적인 RSI 화살총 모양을 하고 있고, 매우 빠르고 날렵해 보이는 날개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느낌을 주며, 선체 밑면에 원격 터렛이 있습니다. 조종사는 선수 양옆 에스포트 윙건을 사용하고, 옆좌석에서 하부 원격 터렛을 조종합니다. CL은 후방 트랙터 빔 터렛이 추가되었고, 훨씬 더 많은 무게를 운반해야 하기에, 주요 구조적 지점에 버팀대를 추가했으며, 추가 추력이 필요해 후방 하부 고정 스러스터의 크기를 키워 기본 버전보다 더 많은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제우스 선수 파일럿 시트 양쪽 뒤로 다른 시트가 있는 좌석 배열은 화살총 모양을 반영, 선수 뒤쪽은 에어롭과 슈트라커 엔지니어링 구역과 사다리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 뒤쪽은 주방과 화장실, 침대 3개가 있는 생활 공간이고, 후미는 더 큰 시스템 구성 요소들이 있는 화물 공간입니다. 시엘은 ES의 후미 레이아웃을 조정해 구성 요소를 출입구에 더 가깝게 재배치하였고, 주방 공간과 생활 공간의 일부를 희생해 더 많은 화물 공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화물칸의 파란색 트리밍은 플레이어가 구성 요소에 접근하거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위치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터를 개발하면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만든 제우스는 설계 및 개발에 1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탐선 MFD와 허드는 오래돼 UI는 단일 색상 텍스트에 너무 작아서 보기 불편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이지도 않아 오랫동안 재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스쿼드론 개발 동안 MFD를 확장 가능하고 강력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 멋진 MFD를 만들었으며 이제 PU로 옮기고 있습니다. 초기 릴리스에서 허드는 5가지 시각적 스타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지스는 군국주의적이고 세련되었으며 엔빌은 F-16 조종석 같은 느낌의 드림 컬러, 드레이크는 레트로한 느낌의 블레이드 러너 같고, 아르고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산업 장비처럼 느껴지며, 제네릭은 당분간 다른 모든 함선의 허드 스타일이 될 것입니다. MFD는 9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셀프 스테터스는 현재 오퍼레이터 모드인건, 미사일, 퀀텀에 따라 함선에 대한 모든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직관적이고 알아보기 쉬운 구성으로 바뀌어 업데이트된 짐벌 모드와 현재 무기 그룹이 표시됩니다. 타겟 스테터스는 전과 동일하지만 현재 선택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얼마나 피해를 입히는지, 사용할 미사일이 무엇인지와 타겟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함선이 목표로 하는 것을 시각화하고 탄약 레벨도 포함합니다. 웨폰 컨피그는 완전히 새로운 걸 보여주는데, 새 무기 그룹화 시스템에 연결돼 있어
함선에 있는 모든 단일 무기를 나열하고 4개의 사용자 지정 그룹 중 하나에 할당해 동시에 발사하려는 무기 조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발사 중인 무기 그룹과 발사하지 않는 무기 그룹을 쉽게 인지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전투에 따라 다른 모드 간 전환을 유용하게 해줘 특정 목표나 임무에 맞춰 더 효과적인 무기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드는 이전과 거의 동일하며 각 실드 면을 제어할 수 있고 리셋 버튼이 있어 모든 것을 기본 값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스캐닝 앤 컴즈는 관련 기능이 허드에서 MFD로 이동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파워 매니지먼트는 엔지니어링 터미널에서 볼 수 있는 것에 단순화된 버전이지만 조종사가 리소스 네트워크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고 조종석에 바로 제공되므로 솔로 비행 시 원하는 전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작업을 수행할 경우 전원 관리에서 설정을 낮추면 방출량이 조절되고 여러 시스템을 켜고 끄거나 각각의 전력을 조절, 각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총 출력과 해당 시스템의 다양한 상태 판도값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그나스틱스 뷰는 해당 구성 요소 위치와 현재 상태가 표시되어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있는 구성 요소 수를 요약해 알려줍니다. 컨피그레이션 스크린은 UI 기능들을 사용자 지정하고 원치 않는 UI를 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허드에서는 허드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어 플레이어가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여기에 표시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이전 버전과 동일하지만 플레이어의 어수선함과 산만함을 줄여줍니다. 정밀 타겟팅 모드에서 필요 없는 정보를 모두 제거해 화면 중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어요. 허드의 레이더도 조종석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약간 수정해 전보다 훨씬 더 실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